새벽 시간 부산의 무인 점포 9곳에 잇따라 도둑이 들었습니다. 1분 만에 점포 한 곳에 금고를 털 정도였는데요. 10대 청소년 3명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무인 점포에 남성 2명이 들어섭니다.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더니 태연하게 계산기를 뜯고 돈을 꺼냅니다. 능숙한 몸놀림으로 1분 만에 돈을 챙겨 달아납니다. 새벽에 그걸 털어버리면 뭐 순식간이죠. 무인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어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부산에서만 무인 점포 9곳에서 현금 4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하룻밤 사이 무인 점포 10곳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 이들은 충남 천안의 동네 선 후배인 10대 청소년 3명이었습니다. 두 명씩 번갈아 짝을 이뤄 서울과 부산으로 가며 무인 점포 19곳에서 8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분도 동일히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만 털었더라고요. 경찰은 이들의 무인 점포를 상대로 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